TV 수리업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액정이 깨졌는데 교체가 가능한가요? 입니다. 패널 파손의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져서 깨졌다 라고 대부분 대답하시는데 그 외에도 이사를 하는데 모퉁이가 부딪혀서 부부싸움 등등 이유도 다양하죠. 어쨌든 열의 아홉은 아이들의 장난감 투척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이들은 만화 영화에서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났다면 본능적으로 손에 잡고 있는 것을 TV에 냅다 집어던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게 뭐 일단 무서우니까 손에 있는 걸 TV에다 던지는 거죠. 특히 4세에서 7세 남자아이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어른들이 이해를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TV는 인치수도 커지고 패널도 생각보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맞더라도 생각보다 아주 쉽게 깨져버리죠. 그렇다고 전면에 보호필름 같은 걸 댈 수도 없는 게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두는 효과 때문에 액정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걸 붙였다가 고장나면 서비스센터에 고객과실로 수리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가지 고민해봤는데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TV를 시청할 때 어느 정도 시청 거리를 지키자 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눈 버린다고 멀리 떨어져서 시청하라고 했죠. 유리로 된 브라운관 TV 시절. 사실 지금이 더 시청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LED 백라이트로부터 발생하는 블루 라이트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감 투척으로 TV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깨진 다음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